자, 지금 중학교 2학년 시사박 6과. 자, 리스닝 들어갑니다. 사갑시다. Are you free tomorrow? 태민, 너 한가하니? 하고 물어봤어. 와우. 여자애가 물어봤네. 자, Are you free? 여러분, 이 free는 공짜의, 무료의 이런 뜻도 있고, 한가한 시간 되는 이런 뜻도 있네. 그치? 그랬더니 뭐래? 지금 yes라고 대답했네. 자, 질문. yes 다음에 축약된 거를 써라. I do? 아니지. Are 물어보면, 비동사로 물어보면 비동사로 대답한다. Yes, I am이네. 그 다음에 I don't have any plans. Any가 무슨 문장이니 지금? 부정문이네? 그러니까 여기다 some 썼니? Any 썼니? 어, any 썼어. 그렇지. 어떤 계획도 없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자, 그랬더니 I'm going to make our class vlog. 얘가 지금 am going to가 있네. 네모박스. am going to를 뭐뭐 할 것이다. 얘를 한 단어로 써라. 시작. 어, will. 그렇지. 얘를 세 단어로 써라. 시작. am planning to. 되게 많이 바꿔 쓸수 있겠지. 아, 나는 뭐할 거냐면, 우리 학급 블로그를 만들 거야. 자, and 그리고. 나는 need someone, 누군가가 필요해.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면, oh, to find. 이런 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to 부정사. to 부정사는 모양이 어떻게 생겼니? to 플러스 동사 원형. 이렇게 to 플러스 동사 원형으로 생긴 애들을 to 부정사라고 하는데 해석하는 방법이 많아요. 많아. 정해져 있지 않아서 부정사라고 하는 거야. 이걸 어떻게 하니? 시작. 뭐뭐 하는 것. 뭐뭐 할. 그 다음에 뭐뭐 하기 위하여. 또는 해서. 또는 하다니. 또는 하기에. 아유, 또 되게 많아. 그럼 find에다가 to를 딱 붙여버렸네. 그럼 뭐가 됐니? to 부정사가 됐네. 시작. 발견하는 것, 발견하기 위하여, 발견해서, 발견하다니, 발견하기에. 오! 뜻 됐다 마나. 그래서 문제는 to 부정사의 감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 어떤 to 부정사가 나와도 이게 무슨 용법인지 찾아내야 돼. 이렇게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는 걸 무슨 용법? to 부정사의 명사적인 용법. 뭐뭐 할 또는 뭐뭐 하는 이라고 해석해도 상관없지 않냐? 어, 형용사적 용법. 즉, 동사가 형용사로 변했다는 거야. 이렇게 해석되는 걸. 시작. 부사적인 용법. 용법이 있었어. 자, 그런데 여기서는 무슨 용법이니? 느낌이오니? 어, 맞아. 형사주의법이야. 해석은, 자, 누구, 어, 사진을 찾을 누군가. 됐지? 근데 사진도 좀 이상하지 않냐? photo. 원래 o로 끝나면은 원래 es 붙여야 되잖아. 근데 es가 아니라 s만 붙여서 복수를 만들었네? 와, 이렇게 생긴 애가 누가 있니? piano, radio, studio, 뭐 이런 거야? 이런 것들은 s로 끝났지만 O로 끝났지만 ES를 안 붙이고 S를 붙여서 복수명사형을 만든다. 기억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뒤에 또 부정사가 나오네. To post, 올리다지, 게시하다. 블로그에, 자, 그러면 이건 뭘까? 블로그에 올리기 위하여 사진을 찾는 이상하다. 그지? 올릴 사진. 그렇지. 둘다 뭐니? 앞에 있는 명사 to 부정사의 형용사적인 용법은 어떻게 생겼냐면 반드시 앞에 명사가 있고, 물론 비동사 뒤에 쓰는 비투 용법도 있는데 지금은 중이라 그런 건안 배우니까 일단 명사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뒤에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 오면 뒤에 있는 to 부정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서 뭐뭐 할 또는 뭐뭐 하는 뭐 이런 뜻으로 쓰인다. 됐지? 그래서 여기는 to 부정사. 오, 이게 지금 이렇게 용법이 형용사적 용법이야. 자, 그 다음에 Can you help me? 날좀 도와주겠니? I'd love to help. 나 도와주고 싶어. 이 apostrophe D는 우드겠니? 헤드겠니? 우드. 맞아, 우드야. 물론 apostrophe D는 헤드를 의미할 때도 있어. 뭐 you'd better 말지 이런 것쓸 때. What time and where? 자, 정확한 시간을 말할 때는 What time? 몇 시에? Where? 어디서? Do you want to meet? 만나기를 원하니? 보라야. 와우, 제일 중요한 게 이거야. Do you mind? 아, 이게 왜 중요하냐? Do you mind는 이게 지금 어떤 허락을 받아내고 싶은 거야. 나 해도 되냐고. 그런데 이게 직역을 하면, 저기, 제가 만약에, 이건 만약 뭐뭐라면 뜻이야. 만약 제가 9시에 만난다면, 만약 내가 너를 9시에 만난다면, 꺼리겠냐? 하고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꺼리냐? 마인드는 마음이란 뜻도 있지만, 꺼리다는 뜻이야. 아침에 우리 집에서 9시 만나는 거, 꺼리겠니? 그랬다. 그랬더니, 예스라고 해야겠니? 노라고 했네. 만나고 싶다면. 노라고 해야지. 아니, 안 꺼려. 이래야지. Yes, 꺼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그래서 얘가 지금 뭐라고 대답해? No, I don't mind. 노가 좀 빠졌지만 부정으로 대답해야 긍정에 허락이 가능하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있어. Do you mind? Do you mind가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mind we meet.
마인드는 뭐지? 동명사를 목적으로 하는 거지? 그러니까 만나는 것 꺼리겠니? 하고 물어볼 수 있어. 그러니까 뭐랑 바꿀 수 있어? 시작. 미팅. 그렇지. 바로 이거야. 이거 이제 헷갈리지 않으면 된다. 그리고 작은 시간 앞에 전치사 S 쓰는 거 기억하고 see you then 그때 보자 라고 얘기하고 있어. 좋아. 그 다음에 아래 가자. Telephone rings. The telephone rings. 전화기가 울린다. Hello. Hello는 뭐야? 여보세요. 여보세요지? 안녕 이런 뜻도 있지만 전화상에선 여보세요. 잠깐. 전화상의 내용이 나오잖아. 어우 이거는 100%라고 봐야 돼. 전화는 무지 중요하거든. 전화상에 중학교 2학년에 전화 나갔다. 100% 시험이야. 메이 아이가 나왔다. 시작. 뭐뭐 해도 돼요 이런 뜻이야. 뭐 해요 하고 물어보는 거지. 해도 돼요. 근데 메이 아이랑 바꿀 수 있는 거 시작. Can I? 그렇지. 얘기해도 돼요. 그 얘기를 보라를 좀 바꿔주세요 이런 뜻이야. 됐지. 그 다음에 speak to를 바꿨어라. 시작. talk to. talk to. 그래서 아이고 톡을 이렇게 썼냐. talk to. 그래서 may I speak to나 may I talk to랑 같은 뜻이야. 그 다음에 can I speak to나 can I talk to랑 같은 뜻이야. I'm sorry. But she just went to her basketball practice. 쟤 지금 방금 나갔대. 뭐하러 나갔대? 연습하러 나갔대. 농구 연습하러. 그 다음에 전화상에서 너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실 때 who are you라고 물어본다 안 한다. who are you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뭐라고 물어본다? host calling. 또는 하나 더 있어. 시작. hostess. 지금 전화하는 이 사람 누구예요? 하고 물어보는 거. 그래서 who are you가 아니고 who's calling 아니면 hostess라고 기억해놔야 돼. 외워놓자. 자, 그 다음에 this is Emily. 진짜 중요한 게 이거야. 전화상에서 저는 누구입니다 라고 할 때 I am이라고 한다? 안 한다. 저는 이라는 말이 this is야. 그 다음에 저예요 라는 말에 그냥 speaking 해도 되는 거 알지? This is me speaking. This is 보라, Emily speaking.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에밀리하고 보라의 친구는 누구야? 두 명이 한 명이야? 한 명. 이 컴마는 뭐야? 동격. 그렇지. 두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 에밀리. 즉 보라의 친구인 에밀리입니다. 이런 얘기야. 저는. 자, Would you like to leave a message가 나왔어. 여러분, Would you like to는 겁나 중요한 거야. 왜 중요하냐. 이 Would you like to 다음에 당연히 동사원형이지. 자, Would you like를 이게 작년에 나온 적 있어. 다르게 써라. Do you. 시작. Do you? 모르는구나. Do you want to? Would you like to? Do you want to랑 같은 말이야. 원하세요? 하고 싶으세요? 이런 뜻이야. 이해했어? 뒤에 다 동사 원형이 나온다. 그리고 leave에는 별표해놔. leave가 뜻이 여러 가지가 있어. 무슨 뜻이야? 그래. leave는 떠나다라는 뜻도 있고 근데 여기서는 무슨 뜻이야? 남기다야. 그래. 그래가지고 여기 남기다라고 적어놔. 자, 메시지 남겨놓으시겠어요? 예. Yeah. Please tell her. 와우. 5형식 나왔다. Want to ask tell. 목적어? 두부정사. 이게 바로 오형식이죠. 오형식은 목적어가 목적보어 하는 것 또는 하라고 뭐 여러 가지 뉘앙스가 있어. 아무튼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처럼 해석하는 거야. 그래서 미트에다 별표 100만 개 해도 돼. 미트가 아니라 to meet. 그녀가 만나는 것 또는 말해줘. 나를 어디에서? 나를 어디서? 내일. 어디가 아니라? 학교가 아니라. 근데 이제 이런 거야. 학교에서가 아니라지. 학교가 아니라가. 그러니까 at the zoo, at the school. 같이 병렬을 이루고 있어. 오케이, 그럴게요. 내가 그녀에게 얘기해 줄게요. 왜 말해달라고 지금 명령, 부탁을 하고 있지? 그러니까 기억하고 있어야 돼. 자, 그 다음.